안녕하세요 여러분, 후이라이프의 훈입니다. 예,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할 요리는 뭐냐면은, 여러분들 혹시 일본 요리 중에 그 사츠마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? 사츠마게. 예, 요 사츠마라는 거는 예, 여러분들 그 일본 중에서 저쪽 밑에 지방에 카고시마라는 지역이 있어요. 이제 그쪽 지역을 아주 옛날에는 그 사츠마라는 그 단어를 붙여가지고 불렸대요. 그 지역, 그 어떤 지역 자체를.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이 사츠마게라는 거는 중국에서 건너왔다고 그래요. 중국에서 건너와가지고 그 사츠마라는 그 동네를 타고 이렇게 전국으로 퍼져나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츠마게 같은 경우는요, 일본 같은 경우는 슈퍼 같은 데 가면 이게 굉장히 여러 종류의 사츠마게가 팔아요. 그래서 오뎅 시즌 같은 데 되면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종류 나오고 하는데, 요거를 직접 이제 튀겨서 만드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.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다가 쓰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요거는 직접 튀기고 그러면 이제 번거롭잖아요. 그래서 잘 안 만드는 것도 있는데, 오늘은 그걸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근데 요거는요, 이거는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에요. 그냥 생선 가른 살이 따로 팝니다, 일본은.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사츠마게가 있는데, 오늘은 타코, 예, 문어죠. 문어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사츠마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래서 이름하여 타코 사츠마게입니다. 타코 사츠마게. 일본에서도 그래도 좀 유명한 그런 사츠마게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러면은 재료를 보여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. 뭐 재료 들어간 건 별로 없습니다. 그냥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가시죠. 자, 그럼 여러분 만들어보겠습니다. 재료는 요게 다입니다. 요게 다예요. 아주 간단해. 왜냐면 요 수리미, 요 수리미라는 게 팔아요, 일본에서는. 이렇게 한국도 팔까 파는지 모르겠는데, 요렇게 생선, 흰살 생선을 이렇게 곱게 다져놓은 게. 근데 요게 좀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. 이게 순수한 100%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계란 흰자하고 전분하고 설탕, 뭐 소금, 뭐 이런 게 조금씩 들어갔어요. 그래서 양념이 어느 정도 돼 있다,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. 요거 여기 500g. 그래서 요 500g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리고 타코 요거는 문어죠. 요거는 삶은 거 이렇게 팔아요. 한국도 팔잖아요. 요거를 이렇게. 요게 약 200g 정도 됩니다. 요거 그리고 양파 한 개 다 들어갈지 모르겠는데, 일단 한번 요것도 다져가지고 넣을 거니까 한번 일단 해볼게요. 그리고 계란은 한 3개 정도. 근데 요거는 흰자만 쓸 거예요, 흰자만. 요거는 요대로 먹어도 맛있는데, 요게 아무래도 좀 첨가가 돼야 더 맛있어요. 그러니까 요거 한번 잘 보세요. 자, 요거. 자, 먼저 요건 요렇게 해서 볼에다 넣어놓고, 자, 그 다음 문어 썰겠습니다. 문어 이거 조금 너덜거리는 거 좀 껴버릴게요. 너덜거리는 거, 이런 거. 이 정도 크기입니다.
요 정도입니다. 너무 굳게 안 하셔도 돼요. 요 정도. 자, 이렇게 계란 흰자 3개까지 다 들어갔습니다. 이렇게 다 들어간 거예요. 이 계란은 노른자는요 넣으셔도 돼요. 넣으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흰자만 하는 게 식감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흰자로만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굳이 넣고 싶다 그러면 넣으셔도 돼요.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의 차이인데 흰자만 했을 때 좀 더 맛있더라고요. 식감 자체가. 자, 흰자만 가지고 할게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. 이제 튀기기만 하면 돼요. 자, 그럼 여러분 튀길게요. 먹을 만큼만 튀길게요. 다, 이거 다 안 튀깁니다. 다 안 튀겨요. 자, 그러면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. 이런 느낌. 자, 이렇게 해서 조금 야채하고 같이 곁들여가지고 먹을게요. 요거는 밥 반찬보다는 그 맥주 안주가 딱 좋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언제나처럼 무알콜 삿포로 프리미엄 맥주. 과연 어떤 맛일지. 야, 미치겠네. 야,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다시 한번. 이런 느낌. 아, 맥주 안주. 여러분, 제가 이 간을 아무 간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실험이 있잖아요. 그 흰살 생선 그 안에 간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간이 딱 좋습니다. 아니면 살짝 뭐 드레싱 같은 거 살짝만 뿌려도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야채가 있으니까. 근데 저는 그냥 이대로 먹겠습니다. 이렇게. 이런 느낌이에요. 색깔 잘 나왔죠? 어우, 부드러워.
안엔 요런 느낌이에요, 요런 느낌. 푹신한 느낌. 와. 야, 맛있다. 맛있어. 아우, 눈이 매워. 아우, 아까 양파를 썰었더니 눈이 맵네. 아, 눈이 매워. 요거, 제가 맛을 설명드릴게. 아. 지금 보셨네요. 뭐, 씹을 것도 없어요. 이 겉에는, 이 겉부분은 바삭한데, 그 씹는 순간에, 이 안에 그 부드러운 그 생선살이 확 퍼져요. 그리고 제가 양파를 되게 많이 넣었거든요. 그래서, 아까 보셨지만, 막 이렇게 막 튀고 그랬잖아요. 기름이. 그래서 기름이 좀 많이 터요. 양파를 많이 넣으면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, 혹시나, 똑같이 드시고 싶다 그러신 분은, 그 양파를 제가 하나를 넣었는데, 반을 넣었어요. 반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양파를 좀 많이 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왜냐면 생선살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야채를 좀 많이 넣으면은 튀길 때 좀 힘들어도 맛은 있어요.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그 양파가 살짝 씹히고 그 양파의 단맛 그 다음에 탔고 있죠. 문어가 얘가 약간 좀 약간 그 섬유질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다 부드러우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. 근데 그 탁구가 약간 그 씹는 맛이 이렇게 살려주는 게 밸런스가 딱 좋습니다. 그래서 타코를 넣는 걸 여러분 꼭 추천드립니다. 아, 그리고 겉부분이 바삭바삭해. 그리고 그 계란 흰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튀겨지면서 이게 푹신푹신하게 더 푹신푹신하게. 아, 될 것 같다. 휴. 이렇게 야채랑 같이 먹는 것도 괜찮아요. 이렇게. 아. 자, 여러분,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. 야, 요거, 요놈. 마지막. 보세요. 그냥. 부드러워. 아니까 푹신푹신해. 그리고 생선의 감칠맛하고 아 죽인 남자. 문어. 약간 그 타코야끼의 문어 같은 그런 느낌. 약간 씹히는 게 쫄쫄이다. 아우 쫄쫄해. 아. 여러분, 어우 눈 아파. 자,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고요.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.